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야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야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야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야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호야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예, 열매 없는 세월은 유속이 빠릅니다. 세월이 흘러가죠. 세월은 간다. 그래서 세월과 시간을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달린다, 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향해서 지나간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다가오는 것,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다가온다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두려운 일이 다가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때, 간절한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다가온다, 또 우리가 그 시간을 맞이한다,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시간은 달아나고 속절없이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시간은 다가옵니다. 생일을 기다립니다. 여행 가는 날을 기다리고 또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시간과 자기의 임종의 시간은 같이 올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기다릴까요? 임종을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기다립니다. 선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기다리며 살 수 있고 두려워하고 또 속절없이 흘려보내며 살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운명 아니냐, 운명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도 임종이 다가온 시간에도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속절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재미없이 사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흘려 떠나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독일에 살면서 여러분 독일 뉴스를 자주 보시나요? 전혀 안 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자란 분들은 습관적으로 아마 독일 뉴스를 보시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안 보고 아마 한국 포털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어쩌다가 독일 뉴스가 뜨면 유럽이 난리가 아니되더라. 그 얘기 듣고 아마 아하 독일과 유럽 이야기를 역으로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뉴스를 선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독일에? 정당의 지형은요? 아니면 요즘 헤센주의 제일 큰 이슈는요? 프랑크푸르트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요? 네. 마인강이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왜냐면 저도 목회와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과 만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독일이나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가 이슈인지, 한국 식당 하나가 어디서 없어졌대요. 그거는 되게 다 알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많은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뭘 계속 뉴스를 봐야 된다, 제가 그걸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칫하면 우리는 구교자로 아웃사이더로 살면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그네로 처신하고 흘려보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덧없이 쏟아버리고 흘려보내는 듯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을 한 단위로, 한 유닛으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겨울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 코로나 때문에 2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열매 없는 인생을, 희망 없고 기다림 없고 조금도 즐겁지 않고 재밌지 않은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다고 말하거나 내 삶이 재미가 없다고 말하거나 나는 이곳에서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시간을 대하고 보는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기대하는 게 더 이상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성경은 그 기다림에 대한 기대감과 탄성과 또 그를 바라보는 즐거움, 성경에는 그러한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우리 메시아와 구주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네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당신네 자녀는 요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가정들에 들어가서 이제 가정에서 홈스테이도 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들어가는 집마다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찾아내면 다 있죠. 한두 개가 아니죠. 모든 관계에는 문제가 있고요. 직업과 일터에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시간별로 나이별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걸 묻지 않을 뿐이죠. 아마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는 목회자가 저 대신에 온다면 여러분은 아마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 관심이 없었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에 있는지를 관심을 못 받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했어.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더니 우리 모든 문제를 다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 제가 장담하지만 1년 안에 우리는 벌집이 될 겁니다. 예, 문제 투성이로 계속되는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일정한 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문제들과 직면하며 사는 것이. 예, 그러면서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어느 시간에서부터는 또다시 절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그러면서 기대할 수 없는 세월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전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새로운 기대감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또 나사렛으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에는 생명의 행렬이 생겼고 길이 생겼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에피소드가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이 새로운 열망이 또 새롭게 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저런 일을 물을 동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물을 동하게 하는 거죠.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살이 돋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찾아서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치유가 되고 새살이 돋고 새로운 메모리가 옛 메모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업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아마 지금 업그레이드 부부 세미나도 아마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시점부터 다시 그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거기에 문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억, 새로운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설정, 또 새로운 영양분, 새로운 희망이 다시 대신해 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점장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문제 발굴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내 문제를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거야 라고 모든 사람에게 원망을 갖게 될 겁니다. 가족에게 특히 그 원망의 화살은 제일 많이 갑니다. 나는 돌보아지지 않는다고. 아니요, 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이 역할의 분담은 참으로 옳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잊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은 어느새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하에 엄한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느새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세월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벌여놓고 그 일에 열매를 내고 또 결과를 내려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도피하고 피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떠내려가고 흘러가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고 그 만남의 자리가 그 축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월도 빨리 가지 않느냐? 예, 그래서 나는 늙기도 늙지 않느냐? 아니요, 그러면 늙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늙지 않고요.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성경적인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세월이 천천히 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요. 또 은혜 안에서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 때 시간이 늦게 갑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1년이 길 거라고 생각해요. 좀 못난 분들은 숙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나이 들어 왜 숙제를 합니까? 그만두시면 되지. 그죠? 누가 도대체 그런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걱정거리나 생각할 거리가 적어서 교회에서 한두 가지를 더 안겨주는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을 사는 거죠. 그러면 세월이 늦게 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동감과 그리고 젊은이의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지혜자의 그런 비전과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셋째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지된 시간을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고 바쁠 때도 그런 일을 경험해요. 24시간을 막 쪼개서 살게 되면서 굉장히 느린 유속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겹고 지루하고 어릴 때 시험 공부할 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편히 살고 싶어. 그때도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갔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철학에 몰두하고 열심히 그 일에 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조차도요.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르면서 그때 우리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에서 하나하나 성취해 갈 때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대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아니면 전혀 설득력이 없으세요? 오케이. 열매 없는 세월은 유속이 빠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류로 사정없이 흘러내려가는 물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시간이 흐른데 그래서 열매가 없고요. 패턴이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그냥 가면서 덧진 갯진입니다. 김집사나 박집사나 똑같아요. 같은 문제, 비슷한 어려움, 그리고 비슷한 생활 패턴, 비슷한 원망, 그리고 비슷한 냉소, 비슷한 불신앙,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해요. 볼 것도 없어요. 페이지 열어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르륵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새로울 건 없어요. 얘기해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유속이 빠른 거예요. 다 거기서는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슉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북왕국과 남왕국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의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비전을 말하고 하는 이들이 생겨나면 갑자기 유속이 멈추고 그리고 천천히 흐릅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흑역사, 잊고 싶어 흘러떠내가고 지나가는 이야기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애를 쓰는 것 같지만 달라지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흘러떠내가는 기대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또 대강절이 왔네. 데코팀은 어디다가 장식을 뭘 한대? 교육자들은 애들 데리고 또 어디서 공연을 뭘 한대? 오케이, 그럼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바쁘고 정신없는데 또 뭐 선물도 사고 이런 거 다 귀찮으니까 다 치우고 집에서 그냥 있읍시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성탄절 행사는 올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 같은 거 사려고 여기저기 힘든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데코하지 마세요, 데코팀. 네. 힘들고 어제도 트리 세우다가 손을 살짝 베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박스를 들고 비도 오고 날도 안 좋은데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갑시다. 그럼 아마 3년이 한 단위로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한꺼번에 휙 다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새로움이 없습니다. 네. 열매 없는 세월은 유속이 빠릅니다, 여러분. 진노의 세월, 심판의 세월은 유속이 빨라요. 마지막 내리막을 향해서 사정없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성과 원망과 아쉬움이 있지만 서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들어주면 심란하기 때문에 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는 건 어떤 것이죠? 내가 듣지 못한 이야기,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간증, 그리고 새로운 열매 맺는 이야기. 거기에 우리는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몰랐지? 제가 은혜가 식었을 때 느낀 게, 은혜 떠나 있을 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다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 같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은혜를 살아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이야기를 몰랐지? 왜 이런 이야기는 숨겨져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소멸되고 사라지는 쏜살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지된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고 왜 저 사람은 그 바쁜 중에 이런 일들을 다 그렇게 펼쳐내면서 쓰임받으면서 살 수 있었지?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푸념하고 탄식하고 왜 이 새벽에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특권이고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이고 우리는 300회를 지탱하는 우리들은 기둥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 모교회와 그리고 유럽 디아스포라와 다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모델이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기다가 지금 100명을 몰아놓은 거예요. 엘리야 한 명은 한 나라의 전력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을 때도 역시 왕이 와서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하나의 절대 전력입니다. 우리는 그저 고만고만한 조그만 회사 하나 어떻게 차려서 간신히 이윤을 내고 있는 나그네 떠돌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킹덤 컴퍼니요 그리고 주님의 가정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모델입니다. 아멘 좀 시원하게 하세요. 그 자부심도 없이 어떻게 한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지하라 세월이요.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세월을 묶어주세요. 찬찬히 그리고 섬세하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가다가 지친 사람은 어떡할까요? 두고 가야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데 중간에 포기하려는 사람 어떻게 괜히 뛰었나 봐. 어떡할까요? 두고 가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립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아젠다를 정하고 그냥 내쳐 달립니다. 그냥 내쳐 달려요.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고 대적자들을 방어하고 백성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여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들 안에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합니다. 52일의 시간이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쓴 것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취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52일, 그냥 52일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리고 정지된 시간이고 열매 맺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로 책으로 한 권을 써낼 수 있다면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몇십 년을 한 세 줄로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 살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 꼬여서 그냥 잘 안 됐어. 그렇게 세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에서 꿈꾸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 책이 열 권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볼까? 코로나 팬데믹 또 변이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두려워하고 7만 명이 넘었대. 최고 레코드를 기록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또 망연자실하게 우리는 다시 처마 밑에 숙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세월을 향해서 기다림을 갖고 살라고 하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볕대와 그리고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업그레이드의 마음을 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써나가겠습니다. 치유와 극복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에서는 그것을 신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대하고 깨어 기도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세상에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순원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장이 빛나는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별이 되어서 닮고 싶어요, 사모해요, 그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모델이 모델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형제들은 힘들다 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실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딛고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